안녕하십니까. 문털람TV입니다. 최근 적발돼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충북 동주의 조직 간첩단 사건의 불똥이 문재인과 현 여권으로 본격 튀일 전망입니다. 조만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사건이 넘어오기도 전에 이미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할 수사검사들이 현 정권과 악연이 있거나 윤석열 라인으로 통했던 검사들로 채워져 있어 사건 수사의 불똥이 경찰 수사와 달리 문재인과 현 여권 인사들에게도 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현 정권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조만간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 보강 수사를 맡게 된 검사들의 면모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됐거나 윤석열과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좌천된 검사들로 모두 공안통과 특수통 출신들입니다. 정권이 눈에 가시 같은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이지만 그들이 간첩단 사건 수사를 맡게 됨으로써 현 정권에 다시 수사의 칼을 겨눌 공산이 매우 커졌습니다. 체포된 간첩 혐의자들 주요 활동 거점이 충북이어서 청주지검에 수사가 배당된 것이지만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검사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뻔히 아는 김오수가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문재인 특보단의 간첩 행위 사건 수사를 그대로 맡겼다는 점에서 김오수의 의도에도 관심이 커집니다. 현 정권과 김오수 간의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양상이어서 양측 갈등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결성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투쟁 등을 벌인 이른바 충북 동지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안 특수통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렸는데 향후 수사 전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을 이끌게 된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요직인 대검 공안 1, 2, 3과장을 모두 거쳤고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있으면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수사로 인해 청주지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송강 차장검사는 10년 전 국내 정치권에까지 침투했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기소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자들이 문재인 특보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적 행위 의심을 받고 있는 문재인과의 사건 연관성 또 현 여권 인사들과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 그의 수사의 촉이 발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팀에 합류한 또 다른 검사인 김용식 부장검사는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부장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 라임 사건 수사팀 등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투입돼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윤석열 라인 제거 광풍에 지난 7월 청주지검으로 발령났습니다. 간첩사건 수사팀에 공교롭게도 현 정권에 의해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찰 내 최고위 공안 특수통 검사가 투입된 것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역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검찰은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간첩 혐의 연루자가 드러나면 수사기간이 결과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4명 중에 구속영장이 1차로 기각된 손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사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간첩단 충북 동지회를 조력한 추가 인물들이 있는지 이들이 북으로부터 받은
공작금 2만 달러에 추가 공작금이 있는지, 2017년 충북 동지회 결성 이전 이들이 북측과 접촉한 행위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 경찰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들이 문재인 특보로 임명된 과정, 그리고 특보로 임명된 이후에 상세한 활동 내역 등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 예상됩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현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펼쳐온 사실에 주목해 작년과 올해 스텔스 도입 예산이 삭감된 과정과의 연계 여부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럴 경우 수사의 불똥은 청와대와 정부 예산 부처로 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간첩단이 집권 여당과 민중당 등의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 60여 명 포섭을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김오수의 행보에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의 최근 행보는 두드러지게 앞장서서 정권 수사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현 정권 등의 치명적인 칼을 꽂는 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기소 승인도 그렇고 18일로 예정된 백운규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수사심의 개최도 그렇습니다. 이 모두 결정이 늦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을 코너로 몰수 있는 핵 이슈들입니다. 이번에 청주지검에 간첩단 사건 수사를 맡긴 건 역시 그렇습니다. 간첩들이 충북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했기에 청주지검에 사건 수사를 맡긴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수사팀의 면면이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위선적 행위들과 맞섰던 검사들이란 점에서 김오수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단언하긴 어려우나, 적어도 정권에 미칠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 정권에선 김오수의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대놓고 뭐라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 원칙과 관례대로 결정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의 내로라하는 공안통,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사건 수사를 맡게 됨으로써 10년 만에 다시 드러난 조직 간첩단 사건이 차기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가오는 차기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와 코로나 이슈, 그리고 정권의 무능과 불공정에 이어 대북 간첩 행위 이슈가 중요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문털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